짐승처럼 네 발로 걸어오고 있다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세상에. 편하게 이렇게 네 발 걷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, 저한테는. 호랑이 걸음 같이 이렇게 안 보이나요? 아, 이 호랑이 걸음이에요? 호랑이 걸음. 아유, 무서워. 두어 번 하기도 어려워. 호랑이는 커녕. 야, 이거. 어딘가요? 엉망이 잡으세요. 내리막이 엄청 힘들 텐데요. 불편해 보이기까지 하는 네 발 걸음. 그 모습 황당하긴 시민들도 마찬가지. 아니 허리랑 다리랑 너무 아플 것 같은데요. 월명공원의 이 공원의 정기를 듬뿍 몸에 담고자 이렇게 낮은 자세로 온 몸으로 공원의 기운을 느낀다더니. 근데 운동은 될 거예요. 아니 이건 또 무슨 상황? 여기 있는 이 풀 한 줌과 교감하고 하는 거예요. 아이고야. 아, 너무 좋잖아요. 풀 냄새도 너무 향기도 좋고. 쉬가 쏠리면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요. 아, 자세는 좀 민망하지만 눈높이를 맞춰야 비로소 만나게 되는 작은 들꽃이며 야, 시끄러운 풀무음까지 마치 공원과 봄을 찾게 하는 기분이라고. 아, 운동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살림이 엄청나실 것 같아요. 눈을 뗄 수 없는 희한한 환경에 가끔 도전자가 나타나기도 한다는데. 그게 뭐야? 촌스럽게 걸어야지. 힘들어요. 너무 힘들어. 그만해. 식스팩 따윈 필요 없다. 진짜 짐승남의 매력을 보여주며 거침없는 네 발 걸음으로 단숨에 정상 도착. 오, 폈다. 이렇게 매일 산을 오르시는 거예요? 어, 매일같이. 매일같이 오릅니다. 뭐 살다시피 보죠, 공원에서. 공원 정상의 우와. 전망대까지 그냥 걸어도 한 시간은 걸릴 거리인데. 한 시간 걸리죠, 이렇게. 아,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? 한 세 배는 걸릴걸요? 그렇죠, 속도가 안 나잖아요. 와. 여기 군산시내가 쫙 보이시죠? 이렇게 매일 공원을 찾은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는 아저씨. 예쁘네요. 오, 너무 예쁜데요? 네, 우와. 호수예요? 아름다운 풍경도 풍경이지만은 어머니 품처럼 아늑하고 포근하고 또 친구처럼 편안한 곳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.